장담하는데 이대로 겁 없이 돌아다니다간 종양 때문이 아니라 차에 치거나 계단에 굴러서 먼저 죽을 겁니다. 그 병원 보안이 형편없군. 잊었습니까? 당신 내 실력이 필요해서 수십 통의 메일로 날 불러들인 사람입니다. 능력 있는 의사 말이니 믿어요. 내가 태어나서 한 일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이 널 한국에 다시 불러들인 거야. 당장 입원해서 수술 날짜 잡아요. 시간이 없습니다. 다른 사람이 보면 꽤나 걱정돼서 달려온 줄 알겠군. 나만 사라지면 당신한텐 그보다 더 큰 행운은 없지 않나? 아니, 당신이 그 여자 한쪽에 추억으로 남는 건 싫어. 뻔뻔한 자식. 그 뻔뻔한 자식이 잘 안 보이잖아 지금. 폼 그만 잡고 병원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려.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하니까. 네가 내 눈에 보이는 한 절대 죽지도 쓰러지지도 않아. 그 말 믿어보지. 진통제야. 계속 큰 소리 치려면 필요할 거다. 입 조심해. 혜령이 알게 되면 그때 너 죽어.